우정촌을 찾은 10명의 남자들. 자신과 휴일을 함께할 단짝을 찾기 위해 하루 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얼었던 땅이 녹아 새싹이 피어나는 봄의 어느 날, 단짝을 찾기 위한 그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론님은 약간 머리 보면 앵무새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약간 앵무새 같지 않아? 약간 뭐 아니 오른쪽이 좀 앵무새 같아요 여기가. Good weather, good weather. 아 오. 예. 자 오늘 저희가 약간 추리닝을 입은 거 봐서는 뭔가 몸을 쓰는 일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지능 자신있어요? 아 제가 좀 예. 아 지능 지능병. 남자 1호의 진행에 남자 9호와 2호의 견제가 시작됐다. 단체전에 앞서 자기소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남자가 팀원을 뽑는다. 1위는 남자 7호다. 7호님, 제일 1등이에요? 야. 네, 입소자분들이 제 첫인상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영광이고요. 시야가 더 넓어져가지고 더 좋은 짝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 남자 10호가 호명됐다. 한편 첫인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남자 9호. 네, 저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이제 첫인상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신나고 오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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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농사꾼 데려오겠습니다. 아 상무님. 청류회장님. 그렇다면 저는 유독 한 남자가 남자 10호 시선을 피한다. 눈을 피하고 계시나 보겠는데. 그럼 1호님 할게요. 뭐야? 지금 내신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가위바위보. 저는 그 다음에 9호님 하겠습니다. 9호님? 왠지 몸을 잘 쓸 것 같은 2호님 데려가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5호님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해. 여기가 4호님 들어가겠습니다. 야, 의외로 두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제발. 가위바위보. 저는 6호님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 왔네. 좋습니다.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비주얼 쪽이네. 식사를 하기 전 반찬을 얻기 위한 몇 가지 게임이 진행된다. 팀 선정이 끝나고 미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된다. 기존 무궁화 꽃이 피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알죠. 기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첫 인상 점수에서 꼴찌를 한 남자 9호가 선뜻 술래에 나선다. 참고로 그 미션은 미션 건 사람도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어야 돼요. 연습 안 해도 되죠? 그냥 바로 합니다. 네. 네. 플랭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거 플랭크는 팔굽혀펴기 아닌가요? 플랭크가 아니세요. 아, 플랭크입니다. 이온이 플랭크 아니에요. 아닌가요? 플랭크 이렇게 합니다. 플랭크가 아닌 거 같은데요? 사모님 혹시 엎드려? 그럼 포복 아닌가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투명 의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잠깐. 사원님 점프스키 아닌가요? 아 이게 높았어요. 의자가 높아가지고 아니 앉았다 이거는 아는 모습. 혹시 움직이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스키 점프 같은데? 이거 움직이는 걸 잡아내는 거죠? 6호 계속 움직여요. 방금 움직였죠? 바로 말도 6호님 6호님 이건 탈락, 이건 저 탈락입니다. 렛츠고 고고. 물건 하면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이야,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건 너무 늦었어. 근데 잠깐, 7호님 물건 한 거 같아요? 야, 7호님 이거 뭐야? 이거. 아, 솔직히 2호님까지는 물구나무를 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2호님까지는 이게 손이 손이 닿기라도 해요. 손이 안 닿았어요, 하나도. 아니죠, 물구나무. 7호님 얼른 오세요. 7호님 얼른 오세요. 손은 닿았어요. 손은 닿았어요. 7호님 얼른 오세요. 4호님 죽어가요. 하세요. 왜 당했어야죠. 4호님 죽어가요. 7호님 왜 화내요? 아, 나중에 봅시다. 예민한데? 자, 가겠습니다. 자, 축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움직이거든요.
와 사모님 무게중심 장난 아니에요 무게중심. 어 지금 편안함이에요 시몬스예요 시몬스. 빨리 빨리 빨리. 팔이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잡아. 야 잡아. 야. 잡았어. 성공했어. 사모님 사모님. 아 괜찮아 괜찮아. 남자 8호가 상대편인 남자 4, 5, 5세 묻은 잔디를 털어준다.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입니다. 고마워요. 네. 마이크를 굳이 이렇게 빼고 계셔도 남자 4호는 남자 8호의 호의적인 모습에 감동한 듯하다. 그분이 생각보다 좀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랑 게임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모르겠어? 약간 엉뚱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미나 허당미. 그래서 약간 좀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이언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완벽했다 진짜. 4번 아이언맨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뭐야 헐크 아니야 이거 헐크? 4번님 오세요. 4호님 오세요. 아니 그 이거 아이언 가슴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4호님 얼른 오세요. 근데 아이언맨은 보통 이거긴 해요. 보통 그쵸 보통 이거죠. 아 뭐 지금 네. 유코님 고개를 네.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잡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아니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대로 풀리지 않자 남자 3호의 언성이 높아진다. 헐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거는 네. 6번 작품은 보세요. 어때요? 언성의 법칙. 이거는 헐크가 아닙니다. 뭔 것 같아요? 호크아이? 난 미안한데 7번이도 아닌 것 같아. 팀킬에서 미안한데 팀킬인데 7번이 아니네. 데려가실래요? 6호 데려가실래요? 아 미안한데 그냥 7번 데려갈게. 7번이 같은 팀이라니 저건 아니지. 너 사이잖아. 야 완전히 세대세대 내부분열이거든요 지금. 아 양심이 있으시네요 사모님. 우리 시골에서 EVP 떨어져서 말은 똑바로 하랬어. 그 3호가 굉장히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뿌린 대로 잘 못 거디는 게 그것도 또 농사거든요. 저는 이 인생은 다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실망을 좀 했습니다. 오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요. 고양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강아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강아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탈탈탈 예, 강아지 가끔이래. 강아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강아지 가끔 우리 마루 강아지가 이래요? 마루 가끔 이래. 인증 가능해요? 마루 가끔 이래. 저희는 우리 집 마루 가끔 이래요. 이게 종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형님 어떤 종이에요? 어떤 종이에요? 말티즈 말티즈 말티즈랑 진돗개. 네 말티즈 진돗개. 6번님은요? 말돗개. 저 골든 리트리버요. 오,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입니다. 아, 유우님 약간 애매하지 애매한데. 너무 애매한데. 애매한데 이 종마다 또 특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 네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네. 자 마지막 거 불고기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승부욕이 생기는 남자 9호. 첫 번째로 남자 7호 팀이 2점을 획득하고 공격을 마무리했다. 3번님 뭔가 단단할 것 같아. 오케이. 빨리 하세요. 오케이 자 엄지 손가락으로 방금 여기. 아 이게 아니다. 아니야. 엄지 손가락 팔굽혀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다루야. 알았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야 이거. 잔뜩 불만이 쌓인 상대 팀의 항의가 빗발치자 남자 3호는 신이 났다. 머리 박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그거 아닌 거야. 머리 박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꽤 멀리 왔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그거 아닌 거야. 머리 막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꽤 멀리 왔어. 구호님께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잘 캐치하면서 구호님이 이제 공부만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승부욕이 있는 거를 3호 덕분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짓궂은 남자 3호의 장난에 승부욕이 가득 찬 남자 구호는 완벽에 가까운 자세를 보여줬다. 전개축을 들어만 준비했습니다. 도망가! 들어만 준비했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뭐야? 내가 도망갔는데도. 야, 너가 왜 넘어져? 남자 10호의 실수를 이용해 놀리기 시작하는 남자 7호 팀. 자 갑니다. 뒤로 놓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7번! 아 1번 위험했어 1번! 자 갑니다! 갑니다 라이저! 다음 아, 인정. 엎드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뒤로 누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빠 다리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빠 다리. 아빠 다리예요? 하나 제대로 해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제대로 하나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갑니다, 진짜. 자, 피기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오. 멀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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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이뤄주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니까 봐줄게요. 너 끊고 도망갈 자신 있어? 너 끊고 도망갈 자신 있어? 열번 끝났대요! 열번 끝났습니다! 아 뭐야? 아 끝났어요? 아 뭐야? 잘하진 않았더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갈게요! 마지막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4번은 분명히 예술이네요. 4번이 호랑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남자 7호 팀이 매서운 공격을 펼쳤다. 속전속결의 남자 7호 팀은 10번의 기회 중 2번 성공했다. 귀엽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아, 제가 7번 딱 귀엽다. 지금 같은 팀이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생각이 안 나서. 왜 안 귀여워? 이어진 남자 10호 팀의 공격에도 남자 7호 팀의 단결력이 돋보였다. 바로 하겠습니다. 생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생선. 아, 9번 인정해줘요, 우리. 아, 생선 맞아. 누가 봐도 생선이야. 누가 봐도 자갈치야, 이거는. 인정해주자. 아, 우리 인정해주자. 아, 인정해줄게. 알겠습니다. 나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남자 6호와 2호가 술래였던 경기는 너무나도 쉬웠다. 나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치고 하나 둘 이러고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포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남자 10호 팀은 공격에서 3점을 얻었고 역전하는데 성공했다. 아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한 건지 몰랐어. 룰을 몰랐어. 일단 데리고 온 게 제 잘못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전에서 나란히 1승을 하여 각자에게 반찬 선택권이 하나씩 주어졌다. 선택권에서 나온 반찬으로 이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단짝을 찾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과연 10명의 남자들은 자신과 하나의 실로 이어진 운명의 단짝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는 레전드입니다. 저희 둘이 같이 밥을 그래, 먹으면은 아 그냥 없었어요. 있었다가 아니 없었어요. 그냥 전 이호님 주시는 포도주스 마시고 싶어요.